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TV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이나 수영장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기가 있는 농막에서 물을 끌어 쓰시는 분들 수중 모터펌프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수중 모터펌프 적당한 거 고르는 게 은근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수중 모터펌프 종류는 꽤 많지만 적당한 크기에 기능 많은 제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GM펌프에서 나오고 있는 수중 모터펌프입니다. 우리가 수중 모터펌프를 구매를 하려고 하면 수동 제품과 자동 제품이 있거든요. 이 수동 제품과 자동 제품은 조금 사용처가 다른 제품군입니다. 수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상황에 쓸 때, 자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상시 사용을 원할 때. 무슨 말이냐면 수동 모터펌프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공급하면 계속 돌아갑니다. 물이 있든 없든 전기를 끌 때까지 계속 돌아요. 그렇죠. 물을 모두 뽑아 올릴 때 쓰는 펌프라는 얘기겠죠. 자동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위 이상 차올랐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센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센서가 물에 차게 되면 그렇죠.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센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면 작동을 멈추게 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물이 차오르지 않게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수중 모터펌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에요. 250W급의 제품인데 무게가 4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최대 양수량은 분당 100리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수동, 자동, 겸용 제품입니다. 말씀드렸죠? 수동과 자동은 사용처가 다르다고. 근데 제가 사용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사용하는 사람도 다르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겸용이면 좋은 거죠. 제품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면 구멍이 3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센서를 위치에 꽂게 되면 그 위치 이상 물이 차올랐을 때 제품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구멍 3개로 수위의 차별성을 두면서 내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 모드는 구멍 3개 위에 위치한 네모 구멍 안에다가 센서를 넣으시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물을 밑바닥까지 빨아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이외에 중요한 스펙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 이 제품 최대 높이 6m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전선 길이는 넉넉하게 10m입니다. 이거 짧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물질 통과 지름은 5mm고요. 방수 보호 등급은 IPX8입니다. 수중 모터잖아요. 방수 등급 높아야지. 이렇게만 들으면 괜찮은 제품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적당히 여러 환경에 쓸 수 있는 제품처럼 보이죠. 말 그대로 요즘 같은 장마철에 물을 빼내든지 수영장에 물을 갈 때 저희는 수중 모터를 지하의 수위를 낮출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품 성능 좋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몇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을 얼마나 잘 빨아 올리냐. 자, 450리터의 고래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막 빨간 고무다라에 그런 거는 너무 빨리 물을 빼내니까 조금 실험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400리터까지만 물을 받아놓고요. 물을 얼마나 빨리 빼내는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제품이 25mm와 32mm 겸용 제품입니다. 저희는 25mm의 나선 호수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야, 시원하게 물 잘 나오대요. 호수 끝을 보니까 물이 콜콜콜콜 나옵니다. 이게 쭉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콜콜콜콜 나오는 느낌? 그렇죠. 이게 32mm, 최대 32mm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길이 막히겠죠. 그렇죠. 시간을 체크를 해봤더니 5분이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32mm 호스를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 나가는 양은 충분했어요. 두 번째 실험, 물을 얼마나 바짝 끌어올리냐. 저희가 내장도 물이 들어오고 사무실에도 물이 들어왔었거든요. 사무실 물 들어온 거 퍼낼 때 공감하는 우리 쓰레받기질 있잖아요. 쫙 긁어야 되거든요. 쫙 그래야지 이게 바닥까지 깨끗하게 물 청소가 되니까. 얼마나 물이 잘 빨아들여지냐 실험을 해봤는데 고래통 밑에 바닥이 밋밋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품의 밑바닥 설계가 일단 내구성을 위해서 바닥은 스댐판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 부분도 바닥까지 물을 빨아 올리기 위해서 거의 바닥과 띄워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끝까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제품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무리 청소가 번거로운 거거든요. 이 제품은 그 부분까지 잡은 거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실험,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야 밖으로만 물을 빼내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조금 높은 곳으로 물을 빼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 제품이 최대 양적 높이가 6m이기 때문에 높이 어떻게 물을 빼낼 수 있나 실험을 해봤거든요. 10m 정도 수평으로 간 다음에 거의 수직으로 4m를 끌어올려봤습니다. 뛰어가서 이게 물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잘 나오더라고요. 거의 수평인 상태에서 호수가 2m일 때 물이 나오는 부분과 호수가 15m쯤 됐을 때 물이 나오는 부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제품 여러 가지 환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제품이 저희 매장에서 잘 나가요. 손님들이 괜찮대. 그래서 괜찮나?
싶어서 제가 실험을 해본 제품이었거든요. 왜 잘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실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제품이 잘 나가는 이유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수중 모터펌프를 구매를 하려고 보면 2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군들도 있고, 저렴한 걸 찾아봤자 한 14만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저렴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성능 보면 아, 그 정도 금액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성능의 제품은 보통 13만원, 14만원대입니다. 고급형은 10만원 후반대도 나오고요. 근데 이 제품은 10만원이 하진 않더라... 10만원이더라고요. 이게 99,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만원이나 99,000원.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격 괜찮고 성능 괜찮으니 잘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도 오늘 활용을 해보니 공감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사용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품이 바닥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뱉어내는 제품이잖아요. 말끔하게 물을 빼내야 되는 제품인데, 물론 다 빨아들이고 일정 시간 동안 켜놓고 작동을 끄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제품 다 빨아들임과 동시에 모터를 들게 되면 빨아들였던 물을 우리 컵에 물 뱉듯이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역류방지 필터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얼마 한다고. 그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GM펌프에서 나오고 있는 수중 모터펌프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두 대를 나눔의 배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이 제품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의 배틀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샴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가성비는 정말 좋은 거 맞습니다.